이건 언더바 케이스인데, 언더바 케이스도 거의 다크플래시 케이스 수준처럼 거의 완성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건 어제 조립해 놓은 거고, 이제, 요 H610 보드 있잖아요. 요게 없었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보드가 없는 상태로 이제 거의 다 조립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후면팬은, 그러니까 H610 보드 레이아웃을 대략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메인보드 레이아웃이 다 비슷해요. 미니보드는. 후면팬 연결 그 3핀, 4핀 전원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꼽는 거 여기 묶어놓고. 그리고 CPU 보조 전원선이 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안 있잖아. 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꼽히니까 딱 길이를 갖다가 요렇게 딱 맞춰가지고 손으로 딱 만져보면 알죠. 요렇게, 아, 요 정도, 요 정도구나. 요렇게 딱,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요렇게. 예. 요 정도 거리. 당겨지면 안 되니까 약간 타원이 되게 만들어 놓고. DV 당연히 달아야지. DV 당연히 달고, DVD에 꼽는 전원선도 이렇게 미리, 예,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미리 연결해 놨잖아. AK600 파워는 선이, 예, 세 가닥이란 말이야. 자, 선한 가닥. 사타선 한 가닥, 이거. 여기 넣어놔, 여기도 미리 넣어놔야지. 넣어놓은 거 봐. 이거는. 선세 가닥인데, 이제 파워선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가 맨 앞에 오게 딱 만들면 이게 딱 맞아요. 이게, 풀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 이제 파워에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게, 이제 언더바 케이스는 요 전면에 하드가 달리기 때문에 두 번째 게딱 맞아요. 첫 번째 건 살짝 작고, 세 번째 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요 묶는 법은, 예, 간단합니다. 그냥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어버리면. 그리고 이 구멍은 항상 빠지니까 이 구멍에 넣어놔, 이렇게. 넣어놔. 선 안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전면 패널선은 정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보드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여기다가 뭐 껴가지고 이렇게 미리 해놓으려고 그러면 어차피 다시 빠져요. 이거는 패스하고. 아까 앞쪽으로 이렇게 타원을 했던 CPU 보조 전원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묶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딱 여기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언더바 케이스에 처음 조립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조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묶는 거, 아니 보드 와서 조립해도 여기로 묶고 어? 이 케이스에 조립되는 CPU 보조 전원선은 다 여기다 묶어요. 그러니까 여기지. 그리고 또 하나 성능이 뭐가 있습니까? 예, 이거 ID 전원이 있습니다. ID 전원. 예, 요건 잠깐만 좀 이따 설명하고 요 ID 전원부는. 그러면 SATA 전원선이 있죠. SATA 전원부는 파워에서 첫 번째 SATA 포트로 여기다 꼽습니다. 예, 꼽아서 꼽으면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죠. 예, 파워에서 순서대로예요. 파워에서 예, 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미리 뭐 이거 써? 안 쓰잖아. 하드에 연결할 거기 미리 예비로 빼놨고 이거 하드 안 달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측면판에 이렇게 걸리니까 이거를 그냥 약간 이렇게 예, 약간 이 전원부가 이쪽에 있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두면 돼요. 이게 헷갈릴 것 같아. 아, 전혀 안 헷갈려. 이게 납작한 케이블이라 이게 선 정리하기가 쉬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묶어놔. 이렇게 묶고. 그리고 ID 전원부. 이것도 이건 남잖아. 남는 거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 요걸로 설명하면 되겠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아까 하드에 연결하려고 했었던 걸두 번째로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두 번째 거를 맨 앞으로 빼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이뻐요.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볼록 튀어나와서 이상하잖아, 이게 지금. 대부분의 컴퍼니들이 다 이렇게 묶는단 말이지. 묶지도 않아.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예, 보기도 좋고, 예, 선이 또한 가닥으로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건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고, 그냥 접힌 대로 그대로 접어서, 여기다가, 묶어주면 돼. 사이가 저쪽에 있나? 타이가 반대쪽 조립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묶고. 이것도 이렇게 두개 겹쳐지면은, 이게 이렇게 두개 겹쳐지면 두꺼워지니까. 이거는 이제 언더바나 측면판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사일런티나 저기 아이구즈 같은 케이스는 측면판이 이렇게 측면판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쫙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립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겹쳐지게 선 위에 이렇게 겹쳐지는 이제 방식을 이제 습관화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충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3.0 선도 항상 3.0 선 꼽히는 부분이, 아니 3.0 헤더가 여기, 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어? 다 여기 있다고. 3.0선 헤더 선이, 아유 G15 좋지, 여기 있다고. CP 보조선 23B 전원선 그 옆에 3.0 헤더 선이 있다고 여기에. 어? 그럼 3.0 헤더 선딱 하면 항상 이 자리지 뭘.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 그러니까 요만큼 해서 이것도 약간 타원으로 반원으로 되게끔 이렇게 손으로 한번 딱 당겨 본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항상 언더바 케이스는 뭐 이거지. 여기. 예.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 선이 와서 이렇게 한 바퀴 감어. 한 바퀴 감아서 여기다 타이로, 여기에 요 구멍에 타이로 묶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선이 좀 짧아? 아, 그럼 좀 당기면 되잖아. 이렇게 당기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은 항상 S자나 아니면 이렇게 원으로 감아야 되는 거. 왜냐면 선이 짧으면, 짧을 땐 이거를 당기면 되고, 선이 짧으면 이렇게 당기면 되고, 선이 길면 이걸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야. 선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컴퓨터 업자가 하듯이 하면 조절을 못 해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조립한 완성품을 보면 뭐 똑같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하나 뭔가가 조금씩 다 다른 거야, 이게. 아직 이제 한국인들은 좀 미개하고 지능이 많이 딸리고 그할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 분야 딱 하나밖에 할줄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아직 안 쓰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이렇게 이선 조절할 수 있게끔 조립해서 컴퓨터를 보낸다고 해도 진짜 10대 중에 한 대,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제 그래픽 카드도 직접 자기가 좀 교체하고 뭐 메인보드도 교체하고 아니면 하드를 다, 메인보드까지는 교체 안 하고 그건 직접 조립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비를 달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드를 달거나 그래픽 카드를 바꾸거나 파워를 직접 교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국사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수능에. 그런데 국사책 하나를 다 외워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누가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H 이제 610 보드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사타포터가. 이것도 뭐 맨날 조립하니까 대략 알수 있단 말이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로 빼야지, 당연히. 여기. 여기로 빼야지. 사타포터 거의 다 일로 뺀단 말이지. 그럼 선이 이게 남아요. 이게 처음 조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게 지금. 언더바 케이스에 여러 번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선이, 이 사타선이 좀 길이가 남아서 항상 요 정도로 묶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묶어놔, 이렇게. 여기다가. 미리 묶어놓으면 되지, 뭐. S자로, 역시. 미리 묶어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파워선 정리 거의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요거는 이제 사타 탈 때, 여기다 묶어놔야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다 묶어놔야 되고, 이건 전원 선이고, CPU고, 이건 뭐야? 이건 그래픽카드 선이잖아, 그래픽카드 6핀 전원선인데, 6핀 전원선은 지금 길이가 기니까, 지금 이만큼 길이가 긴 거, 그래픽카드 6핀 전원선은 몇 번을 말하지만 뒤로 넘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를 이렇게 결합할 때, 이 케이스 뒤판으로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이 그래픽카드 전원선이란 말이지. 왜냐면,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달면, 이거를 끊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게 뒤로 돌린다고 해봐. 여기로 뺀다고 하면 짧아요. 그래픽카드가, 이게 그래픽카드라면 전원선이
이쪽에서 꼽히는 건 그나마 이렇게 딱 빼서 꼽을 수 있는데, 위에서 꼽히는 건 이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꼽혀야 된단 말이야. 위로 올라가서 짧아 일로 빼면 그럼 선이 당겨져요. 다른 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여기다 딱 무는 게 딱이에요. 그래픽카드는 이 사람이 그래픽카드를 다들 달든지 안 달든지 무조건 여기다. 만약에 달면은 유핀전화선 지금 두 개 묶어놨단 말이야. 하나만 달면 하나는 여기다 묶어놓고, 만약에 두 개 다 꼽아. 그럼 두 개 다 꼽으면 그래픽카드 전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묶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왜 묶냐. 그래픽카드가 6핀 전원선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건 큰 거거든. 이게 그래픽카드가 큰 게 들어가요. 큰 게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처져요. 이렇게 처져. 무거워서. 그래서 여기다 선을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으면 여기다 묶어가지고 선이 안 처지게끔 만드는 거지. 이 선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다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안 처진단 말이지. 그래픽카드가 살짝만 잡아주면 안 처져. 이렇게 하고, 그리고 24핀 전원선 만들어 놓고, 여기 3핀 전원선 그대로 이것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다 해보고. 여기 딱 성질이 딱 맞잖아, 지금. 사타 전원선. 예. 여기다 딱 꼽으면, 땡겨봐, 한번 직접. 이렇게. 그럼 여기 딱 꼽으면 딱 맞잖아, 길이가. 딱 맞잖아. 여기가. 요만큼 딱, 요만큼. 그리고, 언더바 케이스는 무조건 사타 전원, 이 사타선 기역자. 여기를 일자 형태를 꼬아버리면, 일단 선 길이가, 선 형태가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안에가 사람들이 그래도 파워 이 전원선을 여기다 묶는 거라, 여기다 묶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열어봐요, 사람들이. 열어보면, 그래도, 안에 보고, 와, 깨끗하다. 이렇게 감각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지. 그런 느낌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일자는 사타 전원선을 꽂게 되면, 이거를, 이 DVD에 이걸 꽂게 되면, 이 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더 쳐져, 이렇게. 이게 더 쳐진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보기가 싫어. 마치 좀 불안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역자를 이렇게 딱 꼽으면, 지금, 여기로 뺀단 말이지. 기역, 그, 사타, 이 사타선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빼면,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긴 보드, 여기까지 오는 보드를 장착하면 사타선에 레임이 걸려요. 걸리진 않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뺄 수가 없어요. 선을 잠깐 위로 올린 다음에 레임을 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내가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최적의 가장 깨끗한 방식을 찾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꼽으면, 기역자를 꼽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이뻐져. 이렇게 라인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라인이 이쁘단 말이야. 사타선이, DVD 밑쪽에 라인이 이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끝인가요? 아니지. 아니지. 뭐가 있냐. 자, 어차피 이거 챙겨줘야 된단 말이지. 이건, 언더바 케이스는 몇 번 말하지만, 이 2단 나사. 여기 딱 있네. 요 2단 나사가 있어야지만 하드를 달 수가 있단 말이지. 2단 나사가. 이거 없으면 하드 못 달아요. 네, 이 나사 반드시 챙겨줘야 돼. 이 나사가 케이스 이 전면 쪽에 여기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여기다 걸려서 하드를 세워서 다는 방식이란 말이야. 하드를 이거를 이렇게 다는 방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딸깍. 여기다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트윈 나사를 반드시 챙겨줘야 돼. 트윈 나사 케이스마다 트윈 나사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트윈 나사 2단 나사 그 두 개 챙기고. SSD 연결할 그 작은 나사, M4 규격 나사 4개, 아 M3 규격 나사 4개, 그리고 하드를 연결할 수 있는 M4 규격 나사 4개 아니면 8개. 그리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챙겨요. 이 노란색 이거는 이제 언더바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언더바에 들어있는 요 노란색 나사는 뭐다? 아, 요건 하드 고정하는 M4 규격인데, 원래 요거를 여기다 박으면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하기가, 이게 손나사예요. 근데 손이 좀, 손나사가 너무 이제 이 폭이 좁아가지고 손으로 돌기 좀 어려운데, 여튼 이것도 챙겨줘. 이렇게 나사 이 비닐은 이걸 쓰면 돼. 이 비닐루가 그냥 막 이런 비닐루, 이런 좀 약해 보이는 비닐루, 이런 비닐루가 이건 단단하단 말이야. 비닐루가. 그리고 바코드도 좀 있고 좀 있어 보인단 말이야. 비닐루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 비닐루를 하는 게 낫지. 그냥 허접한 얇은 비닐루보다 이 비닐루가 좀 단단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지금 하드를 안 달아요. 이건 하드를 나중에 달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다 묶어 놓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여기 첫 번째에다 묶는 거야. 첫 번째에다가 세 번째에다가는 전원 케이블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묶는다? 예,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네요. H-620 케이스는 여기에 꼽힌단 말이야. 사타포터가 여기다 꼽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꼽을 걸 생각해. 그럼 뭐만큼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겠네. 길이 딱 이렇게 조절하면 되지. S자로 이렇게 묶거나 좀 길어야겠는데? 좀 더 길어야 돼. 그럼 당기면 돼 이렇게. 왜냐면 사타 하드가 이렇게 꼽히거든. 하드에다 이렇게 꼽혀야 된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가 지금 메인보드가 없다고. 메인보드가 없다. 여기에다 못 꽂는다고. 이거는 못, 이건 메인보드에 꽂고 난 다음에 묶어야 돼. 이렇게는 아닌 거지. 아, 미리 꼽아 놓을 수 있지. 예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왜 생각을 못 하, 아, 진짜. 그리고 몇 번을 말했듯이, 이거는 나중에 하드를 언제, 물론 이 사람이 받아서 달 수도 있지만, 되게 나중의 일이란 말이지. 나중의 일은 타이로 묶는 거야. 나중에 발생할 일은. 타이로 묶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픽 카드도 예, 나중에 하드 달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이것도 타이로 묶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전원 케이블이랑 이 안테나는 이 사람이 컴퓨터를 받자마자 열어서 이거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타이가 아니라 철끈으로 하는 게 낫지. 왜냐면 타이로 이거 끈을 하면 불편하잖아. 그 사람이 불편하지 이거. 지금 이 언더바는 여기를 타이로 묶으러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 기역자로 디귿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뭐 니퍼나 가위로 뚝 하고 하면 손이 안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뭐 다른 케이스들은 이제 평면에다가 딱 묶어놓는 거는 이제 니퍼로 이거를 이렇게 끊다가 이 손을 잘라 먹어요. 손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될 거는 예. 타이가 아니라 철근으로 묶는 게 나는 거야. 그러면 아 차라리 그럼 이것도 다 그러면 차라리 철근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끊을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철근으로 해봤었는데 아니야. 이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를 받아요.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안 된다고 이제 바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거나 메인보드 램 에러가 나거나 배송 중에. 가지고 오는 컴퓨터를 내가 보면 이게 지금 철근으로 묶여 있잖아. 그럼 이거를 철근을 풀어요. 근데 이것도 철근이잖아? 이것도 푸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보내준단 말이지. 측면판 여시고 내부에 있는 파워 케이블 빼시면 됩니다. 그럼 알려주면 이게 철근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도 풀어요. 이것도 풀어. 다 푸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이거를 타이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원 코드를 풀라고 이거 푸는 거구나. 이거 풀자. 풀고 이거 뭐지? 이것도 푸는 건가? 풀어. 이것도 풀어. 그게 뭐 어떻게 해? 이 나사 잊어먹어. 그리고 그래픽 카드 저는 여기 막 안에 돌아다니고 이것도 안에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아 차라리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드를 달게 되면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타이로 하고 요거는 철근으로 하는 거. 예,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거지. 지금 이런 방식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구점에서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 손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뭐 회계,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사고 방식으로 뭐든지 접근해야 되는 건 필수야. 다. 내가 뭐 지금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분야나 아니면 뭐 전기라면 전기 분야 뭐 이런 걸 다 접근할 때 아니면 에어컨, 손으로 하는 거, 혹은 무슨 뭐 블로그 포스팅 할 때 뭐 카테고리 나누는 거 그리고 영상 편집 때 어떻게 이런 것들 있죠. 영상 편집은 지금 유튜브 올리는 거는 그냥 저기 반취미로 하고 있는 거니까 똑바로 안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걸 똑바로 하겠다면 프리미어로 작업을 해야지. 어떤 그런 모든 작업에 있어서 심지어 택배를 포장하는 테이프를 갖다가 붙이는 그 박스 각 맞추는 거, 박스는 각을 맞춰야 튼튼해진단 말이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대충 하는 인간은 어떤 분야에 하나만 시켜보면 알아. 그 분야에 대충 하는 인간은 어떤 분야를 이래도 대충하고 꼼꼼한 사람은 어떤 분야를 해도 꼼꼼해. 그리고 이 스탠포드 나사는 예, 보드는 H 이제 외워야지. H-620 보드는 예, 여기고 요 밑 바로 요 밑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드 사진 보면 나와 있어. 여긴가 지금 이거 보면 여기는 짧고 여기 좀 길잖아. 미리 박아놔야지. 스탠포드 나사 어떤 보드로 장착할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박아놓는 거지. 어떤 보드로 장착할지 알고 있으니까.
그 보도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그 보도가 뭔지 알고 있지. 아수스 H50 보드 같은 거는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이고. 요 메인보드 쪽은 패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온단 말이지. 딱 와. 왔어. 와가지고, 이제, 메인보드, 이걸 결합을 하면, 자, 올리고, 자, 딱 맞춰서, 이제 본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간단해요. 그냥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만 박으면 거의 조립이 끝나는 거야. 나사 여섯 개만 박으면 나사 여섯 개. 아 이거 유용한데 이거? 이거 보내주는 분 완전 감사한데. 힘도 좋아. 오 야. 아 이거 왜 똑바로 잘 안 박혀? 못 됐다. 나사만 이렇게 여섯 개를 박아주면, 뭐, 나사 여섯 개 박고, 그리고 전면 패널로 연결하고, 선 몇 개만 꼽으면, 그럼 조립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날, 이걸 할 때, 이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이게. 보통 이제 컴퓨터가 포장, 아예 아무것도 안 건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 뭐가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오면 조립해야지라는 상태에서, 컴퓨터 들여봐서, 와, 그 제품 오면은, 부품 똑바로 왔나? 검수하고, 그리고 검품하고, 그리고 박스 뜯고, 그리고 박스 뜯고, 뭐, 케이스 열고, 케이스 선 빼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길이에요. 특히 그 과정 중에서 제일 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케이스 과정이에요, 케이스. 케이스 그거 스루만 빼고, 비닐 열어가지고, 이제 정전기 없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 케이스는, 케이스 저면 패널선 있잖아. 그걸 갖다 뒤로 넘기고, 이렇게 피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어요, 그게. 그게 제일 많이 잡아먹어. 이 메인보드 결합하는 이 시간보다 더 많이 잡아먹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조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메인보드랑 CPU랑 램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케이스랑 파워만 있을 때, 어디까지 조립할 수 있냐, 여기까지 조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예, 파워, 케이스에 파워만 있는, 파워만 있을 때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메인보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케이스에다 조립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시간보다 메인보드가 와가지고 이제 케이스에다가 장착하는 시간보다 처음에 케이스를 뜯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을 이렇게 좀 우퍼키스 같은 지점으로 걸리지 이렇게 피고 선 이거 꼬여 있으면 안 되잖아. 전면 편에서 막 꼬여 있단 말이야. 베베베베베 그 풀고 이렇게 뜯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우퍼케이스 같은 거는 받침 때 순간접착제까지 붙여야 되잖아. 우퍼케이스 순간접착제 붙여야 된다, 여기다가. 떨어져가지고.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 정리할, 처음에 정리하는 시간에 조립하려고. 물론 일반적인 컴파레이드는 정리를 안 하지. 대충 막 하지,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타이. 일반적인 컴파레이드들은 그냥 DVD를 안 달아요. DVD 안 달고 여기 이 전면 패널들이 꼬꼬꼬 묶여있으면 막 꼬여있고 여기 철근으로 묶여있으면 그대로 그냥 꼽아, 그냥 그대로. 케이스 초반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조립이 이제 개판인 거지. 지금 딱 꼽아보면 이게 뭐 선 길이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 지금 말하는 선 길이는 바로 보다 예 지금 딱 맞잖아. 지금 딱 맞잖아. 예, 이 삼전선이 좀 기네. 좀 길어. 그럼 이렇게 여기다 일단 묶고 여기다 일단 묶고 뒤에서 좀 당겨주면 되는 거야. 선 길이가 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정할 수 있잖아. 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뭘 맞추려고 처음부터 막 이거 빼고 아 이거 조절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갔죠. 그렇게 한번 하면은 조절을 못 하는 게 아닌데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거 사과 방식이 왜 그래.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 항상 3.0 헤더는 보면 예 이렇게 꼽히는 부분 직각으로 만든 다음에 반원형으로 만드는 거지. 그냥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꼽히는 부분은 항상 직각이야. 그래서 선이 좀 여유가 있게 하는 이 반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꼽히는 부분은 직각이고, 직각으로 꼽히고,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꼽히는 부분은 직각.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 이 간격보다 좀 더 긴 이유가 직각으로 꼽기 위해서야, 직각으로. 타워콜러가 이제, 존스보나, 존스보 6250이나, 특히 큰 타워콜러 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렇지. CPU 보조선을 꼽은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손 안 들어가죠. 지금 92mm 쿨러기에 지금 이게 손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존스볼 이만해요, 쿨러가. 손 안 들어가. 이거 못 꼽아. 다시, 보드 다시 빼야 돼. 두 분이라는 거지. 타워 쿨러 크기를 봐야지. 그리고 요거 보면, 요것도 요 바로 옆에 있잖아. 딱 맞잖아, 지금. 길이가. 아, 힘들어. 그리고 오디오선. 오디오선, 어, 다행이네. 어, 여기까지. 오디오선 딱 하고. 이거 막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막 꼬여있는 상태로 제발 꼽으면 안 되는 거거든. 풀어. 이렇게 풀어야 돼. 뒤에 보면 풀려있잖아, 지금. 딱 폈잖아,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막 꼭, 이게 이거를 갖다가 꼬여있어도 그냥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 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 바퀴 꼬일수록 선 길이가 짧아져요. 만약 선 길이가 짧다, 그럼 풀어야 돼. 언더바퀴사 조립하기 제일 쉬워. 아이구주 같은 케이스는 오디오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로 넣어가지고 이 밑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 하면 짧아. 그러니까 오디오 선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뒤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선이 짧아요. 이렇게 가면. 오디오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CPU 보조선에서 묶은 다음에 여기서 직각으로 내려야 돼. 근데 언더바퀴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립이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아,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꼽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뒤집어야 돼. 그러면 좀 보기 이쁜 쪽으로, 예, 보기 이쁜 쪽으로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돼. 지금 여기 이쪽이 지금 뒤집혔는데, 어, 아닌가? 어, 아니네. 안 뒤집어도 되네. 만약에 반 바퀴 감아야 된다면 반 바퀴 감은 곳이, 자, 요거만 꼽고, 반 바퀴 감은 곳이 여기서 반 바퀴 감기는 것보다 여기가 반 바퀴 감기가 보기 싫잖아. 그니까 이 뒤에서 반바퀴가 감겨야지. 반바퀴가 감기려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반바퀴가 감겨가지고, 예, 뒤에는 안 감기는 게 낫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기가바이트는 이거, 아수 뭐 에즈락은 이거. 보통 기가바이트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거꾸로 돼 있다는 게 그 포트 모양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면 패널선 좀 짧네. 살짝 짧네. 아, 이거 짧을 때는 이게 선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 지금 이게 조명 패널선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짧아요. 이게 차이가 심해 생각보다. 맨 밑에 깔리면은 1cm 길이가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맨 밑에 깔리면 이거 봐. 이거 지금 딱 보면 이만큼 벌써 늘어났잖아, 봐. 이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을 이렇게 여기도 보고 얘기했다. 아, 빠졌네. 선이, 이 선을 막, 이 위로 이렇게 감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밑에다 이거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랑, 선 길이, 마지막 이만큼 차이 나. 이게 위로 둘러치는 거지. 여기서도 약간 위에 둘러쳐 있구나. 여기 처음부터. 그래서 선이 좀 짧았구나. 그럼, 밑에 쪽에 제치면 깔아버리고, 딱 하면, 예, 선이 짧지가 않은 거지. 이거, 선이 짧다고 예전에 말했던 애가 있었어. 이거 선이 짧은데 어떡해요? 맨 위에다 쳐 감아놓고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거 딱 보면 알잖아. 그런 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컴퓨터를 판매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컴퓨터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디테일로 판매하는 사람인데 나는 디테일로 판매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디테일한 조립과 AS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심지어 뭐 5만원, 8만원이 비싸다고 해도 나한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AS나 이런 꼼꼼한 조립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컴퓨터 뭐 업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격으로 많이 승부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신이 뭐로 승부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신이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제일 짜증나지. 네.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가격으로 승부하려면 왜 짜증나냐면 가격 보고 사는 애들은 돈 만 원만 사도 싸도 다른 데서 사요. 어린 애들은 자기가 만약에 뭐 어서 뭐 나한테도 견적을 뽑았는데 59만 원이야. 그런데 아이 중고나라나부터 어디 단학에서 뭐 보니까 57만원에 해준다고 해봐. 2만원 차이로 환불해달라 그래. 뭐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컴퓨터 거기서 뭐 받기로 했다고 환불해달라고. 어? 지금 막 어떤 놈은 환불 못할까봐 막
부품 시켜가지고 이미 조립됐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환불 빨리 해주시죠.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계좌번호 보내고 5분 만에 처리해버려. 그딴 새끼들, 상대도 하기 싫어서 환불 계좌가 딱 날라오잖아. 그럼 5분 만에 처리해버려. 5분 만에. 그냥 바로. 네. 그래서 그 새끼는 내가 계좌 이체 한 줄도 모르고 막 빨리 해주시죠, 빨리 해주시죠,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 환불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네? 환불하는 순간, 당신과 나는 죽을 때까지 한번 연락하고 뭐말한 마디 섞을지 않을 확률이 99%인데 더 이상 문자든 그만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죠. 맞잖아. 컴퓨터 이거는 처음에 주문할 때막 어떤 사람이 뭐 그거 부품 뭐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견적이 그거였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뭐 마이크로닉스 500W 파워라고 그래도 클래식 모델이 있고 엘리트 모델이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특히 시소닉 같은 거는 어떤 500W는 막 7만 원인데 어떤 500W는 3만 5천이란 말이야. 근데 시소닉 500W라고 적어가지고 견적서를 보내주면 입마행은 혼자 착각을 해요. 시소닉 7만 원짜리로 끼워질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끼워지는데. 그럼 아 사장님, 부천 새끼들 이런단 말이야. 아 사장님, 아 부품 왜 자꾸 바뀌세요? 이질하네요. 존나 짜증 나지. 예를 들면 서머라이트 타워쿨러를 잔다고 해. 내가 타워쿨러를 뭐로 달래나요? 그럼 서머라이트 그 120mm 타워쿨러 달립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 새끼는 서머라이트 트윈 타워를 생각을 해요. 그 나중에 혹시 저기 몰라서 말해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내 경험상 이제 부천이나 인천 쪽 놈들은 워낙 의심이 많고 지 상상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천이나 인천 쪽 놈들 때 지금 안 봤지만 그런 놈들 때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100%막 전화 막 와. 어? 아 그거 아니냐고. 왜 자꾸 부품 바뀌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 서머라이트는 트윈타워가 아니라 처음에 원타워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라고 하는데, 부천이나 인천 애들은 애들이 그쪽 애들이 하도 사람을 속이니까 그걸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더라고. 여튼 이건 뭐 나중에 내가 따로 내가 또 설명을 내가 할 테니까,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저기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도시는 상대하면 안 돼. 인천, 안산은 그런 지상은 없어. 안산은 사람들이 좀 약간 이렇게 험하지, 이렇게 양아치처럼 의심하고 아 사장님 이러진 않아. 인천 그리고 송산마도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김포 쪽, 강서구 쪽도 약간 그래. 예. 그러니까 인천 주변이 다 그렇더라고. 인천 주변이. 남양 있잖아, 남양. 그 송산마도. 찾아봐. 지도 봐봐. 송산마도 어딘지 모르면. 화성, 남양 화성. 그쪽 사람들도 좀 그래.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천은 전체고, 송산마도, 남양, 송산마도, 남양.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래. 의심이 존나 많아. 예, 자신이 추측으로 뭐가 좀 바뀌면, 아, 사장님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막 이질아. 얼마 짜증나, 되게. 그리고 김포 쪽도 그래. 김포 쪽은 사람들이, 저기, 김포 쪽도, 김포 신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기는. 거기는 매지에서 이제 아파트가 당시 쌌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그런데, 김포 쪽에서 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약간 아 인천 쪽 사람들이라 의심이 엄청 많고, 상대방이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걸 알면서도 응? 미리 싸게 말해. 내가 원래 한 5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아 그냥 뭐 컴퓨터 찾으러 오세요, 3만 5천만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아 사장님 3만 원만 해주세요. 아 지도 알아. 이거 딴데 가져가서 이 정도 하면은 6만 원 7만 원인 거 지도 알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3만 5천 원 말하는데 그거를 3만 원 후에 칠라 그런다니까. 김포 사는 애들이, 인천 사는 애는 당연하고. 아니 안 믿기면 경험해봐. 내가 계속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지역감이 우큐 좌파졌네. 네가 경험해봐. 지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안 믿겨? 인천 가서 인천 저기 인천이나 송산마도 가서 살아봐. 니가 뭐 용인이나 수원이나 강남 뭐 이런 데나 뭐 특히 분당. 분당에 사는 사람도 인천 가서 살아봐. 내가 했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질 거다. 꼰대들이 특징이 바로 뭐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지. 여튼 다른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요렇게 하면은 봐. 이거 봐. 봐. 벌써 끝났잖아.
지금 얘기만 해서 빠르게 하면 5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가조립이 다 되어 있으면 메인보드만 딱 끼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편성. 이거 끝이야. 이게 뭐야. 이거까지 다 해놨잖아, 미리. 이거 나사 이거 묶어두는 게 의외로 이게 짜증나요. 바쁠 때, 봉지 이거, 여기에다가 막, 나사 이거, 엠스레 뭐, 2단 나사 막 찾는다고 막 한단 말이야. 미리 묶어놓으면 이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거 전원 케이블도 미리 놓으면, 이거 묶어놓는다고 이거 조립 못 해? 아무런 관련 없잖아. 공간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미리 묶어놓으면 봐. 안테나까지 미리 묶어놨잖아. 그럼 뭐, 얼마나 편해. 미리미리 급할 때 해놓으면 물건을 빠트린다고. 근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테나를 안 빠트린다고. 오케이?